프랑스의 한 소설가가 말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필름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시작했다. 동대문역 3번 출구에서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백남준 기념관이 보입니다. 이곳은 백남준이 성장기를 보낸 창신동의 집터로 백남준의 삶과 예술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백남준 기념관에서 길을 건너면 동대문 문구 왕구거리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생겨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학용품의 중심지로 서울 시내 학교와 문방구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신동의 골목에는 창신동 봉제거리의 역사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봉제거리 박물관이 있습니다. 골목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 되고 간판들은 골목을 탐사하는 이들의 지표가 되어줍니다. 창신동 돌산마을은 일제강점기의 채석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채취한 석재는 조선은행, 경성역, 조선총독부 등의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의 결과로 지금의 절벽 같은 풍경이 남아있습니다. 창신동 절개지에서 낙산공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창신동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골목을 오르다 보면 봉제공장들의 특색 있는 간판들이 눈길을 끕니다.